Hello. 아, 오늘은 좀 일찍 잠들었거든. 그래서 자다 깨가지고. 아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 시간까지 전화질이냐, 개새끼야, 좀. 빠끌 아, 서 자라, 좀. 사랑해요. 빠끄 빠끌 빠끌 꺼져 빠까빠까 해줘. 제발. 빠까. 아 씨발 아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 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아, 오빠. 아, 너 진짜, 내 이렇게 밤에 전화하지 말랬지? 아니, 오빠. 밤이라서 오빠가 더 생각나는데 어떡해, 어? 이 새벽에 오빠 혼자 코 잘생각하니까, 어? 뭐라고? 지금 바로 올래? 어딜 와? 옷내 입을 써. 아, 나는 이거 좋은 이불 아니면 주워서 안 돼. 아, 뭐라고? 좋은 이불 아니면 주워서 안 된다고. 오빠 여기 후티 이불이야 완전. 나는 거의 죽불 아 연불이 나 안고 자. 오빠. 야, 너가 나안 입고 자려 그러는 거잖아. 누가 그 속셈 모를 줄 아니? 아 오빠 이거 너무 쉽게 들켰는데. 오빠 아이, 있잖아. 그 집대성 이제 아예 안할 거야? 아니야, 아직 조금씩 하고 있어. 오빠 우리 학교 와주면 안 돼? 너네 학교 어딘데? 성남이야. 성남? 가까워. 너 뭐야? 성남. 너 고딩이야? 너 오빠 나 알잖아. 중딩이야? 아니 나 성남여고. 늦게 성남? 온다 했잖아. 아이씨, 뭐야 이게 철컹철컹이었잖아. 야, 아니 오빠 아니 오빠가 온다고 약속했잖아. 맞아 아니야. 내가 언제 약속했어? 오빠 DM에도 있고 나그 뭐야 오빠 팬사인회 때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어. 이렇게 계속 발뺌할 거야? 아니, 잠깐만, 너 지금. 야, 일단 끊어. 너안 돼. 넌 철컹철컹이야. 넌. 어이씨. 미쳤네, 이게 진짜. 오늘 세상, 진짜. 아, 이게 진짜. 와, 큰일 날 뻔. 이거 봐. 이거 지금 여자들이, 이게 세상이 미쳐가요. 이거 진짜. 여보세요? 형, 아, 씨, 왜. 아, 그 어제 그분 인스타로 그 기다리기 그거 한거 알아요, 형이 언제? 몰라, 이 시간에 너 같은 새끼랑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은 개새끼야, 쳐자, 빠그. 빠글. 야, 12시 이후는 여자만 전화해라. 그리고 미성년자 노, 오케이? 아, 나 진짜 이 친구들. 나이부터 물어봐야겠네, 이거,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이제. 후속지 언제 보내줄 거예요? 아씨, 그딴 거는, 아, 12시 이전에 아니, 저한테 전화하라고. 입학하기 전에 입고 갈 거예요. 저 인사드리고 싶어요. 뭐 전에 입고 간다고?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입어야 중학교 되거든요. 입학 전에? 너 설마 그럼 초딩이야? 네, 초딩이에요. 목소리가 초딩이 아닌데, 엄만데. 너 초딩 맞아? 너 초딩인 걸 증명해봐. 너 요새 TV, 너 유튜브로 뭐 봐? 저요? 염따영이요. 나안 빨고. 형이란다. 염따 오빠. 뭐야, 이거 또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하는 거야? 아니, 여자예요, 여자. 아, 이거 또 변성기 안 지나서 구라치는 거 아니야? 초딩이 무슨 여자야. 근데 초딩이 이 시간에 왜 앉아? 저요? 밤낮 바뀌었어요. 초딩이 어떻게 밤낮이 바뀌어? 아빠, 제가 모르겠어요.
너 가출했니? 가출 아니에요. 가출 초딩이? 엄마 아빠 TV 보고 있어요. 야, 초딩이랑 지금 놀 시간 없어. 지금 영업 시간 아니야. 빠끄. 빠끄. 아, 특별히 지금 데이트 시간을 허락했는데 지금 영업 문의는 6시까지, 8시까지라고. 여잔 지금은 딱 여보세요? 형님! 아이 씨발 형님! 개새끼야 남자는 형님! 형님! 데이트 받아주십시오 형님. 뭘 받아줘? 형님. 어 제발 받아주십시오 형님. 꺼져 빠그. 듣고 있잖아 새끼야. 형님, 제발 들어보십시오. 말을 해. 호사대 진짜 축제 끝나고 혼자 주차하고 섞였었죠 형님.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꺼져 빠끄. 아 제발요 빠끄. 아 뒤에서 자꾸 더블링을 쳐. 빠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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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끄. 아 이거 지금 이 귀중한 시간 쪼개서 지금 여자들한테 기회를 줬건만 지금. 아 초딩 맞아? 아, 씨, 그럼 이거 전화데이트, 전화데이트. 전화데이트야, 지금은.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니야. 아, 맨날 이거 전화 받느라, 진짜. 얘들아, 그 딩고 봤니? 그, 다모임 봤니? 다모임 할 때도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알아? 그 촬영 중간에 보면은 내가 계속 나가거든? 계속 택배 전화 받으러 나가는 거야. 하...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아씨 왜? 왜 티 샀는데 그 주소를 안 보내주시고 다른 주소로 보내주시냐고요. 주소 바꿨는데. 개새끼 주소를 내가 어떻게 바꿔. 지금 몇만 명인데. 아 형 제가 주소 바꿨는데 그걸로 보내주셨어야죠 형님. 이사를 왜 쳐 가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아니 택배가 가기 전에 이사를 가질 말았어야지 네가. 아 그거는 맞죠. 누가 함부로 이사 가래? 아 그러면은 사과해라 대금 당장. 슬리퍼는 주소 바뀐 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생각은 해볼게. 빠끄. 문의사항에 써라 빠끄. 네 오케이. 아이씨 지금 영업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여보세요? 형 아이씨 형 왜? 도대체 왜 안 보내요? 탁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이 개새끼야 빠끄. 3개 시켰습니다 형님. 알바야 씨발 빠끄. 형님 어 제가 컴퓨터 매장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선물, 스폰, 협찬, 그딴 족 같은 거 안 받으니까 꺼져 빠끄. 빠끄 아이씨 말 끔찍해. 아, 안 돼, 이걸로 받아야겠다. 이걸로 여자를 골라서 받아야지. 지금은 전화 데이트 시간이야. 지금은 영업 시간이 아니라고. 아, 존나 가뭄이네. 아, 씨, 이거 또 이거 받으면 끝이 없는데. 여보세요? 형님. 아, 씨바, 왜? 전 짧고 올게. 잘 있겠습니다. 어. 빠그. 빠그. 아, 이 개새끼들. 전 문자가 좀 왔는데. 아 이게 참 공개할 수가 없네. 이거 참 이렇게 이런 어 이게 자기 지금 보라고 이렇게 이상한 사진 보내고 그러면 안 돼. 거기 빠끄통원이죠. 지금은 영어 시간이 아닙니다 이 개새끼들아. 야 남자 무슨 비율이 7, 80%야. 85%대 85대 15인데
아이고 터치가 안 돼 나 지금. 아 나 데이트 해야 되는데 지금. 여보세요? 아 씨. 형. 왜? 형 저 근데 제주도 때. 어. 아 저 11월 6일날 제주도 간 분이 했는데 형이 안 보내줘요 형. 그냥 닥치고 기다려 병신아. 아 형 아 근데 저 이미 제주도 왔다고요. 알바야 씨발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경고했지. 아 형 근데 제가 문이 그렇게 넣었는데 형. 형 제가 인스타 DM도 보내놨거든요. 야 DM이 지금 몇천 개 몇만 개야. 아 형. 아이 씹새끼들 끊어. 아 형 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말을 해 형을 하지 말고. 형 그래 아이 조용히 오세요. 형 그러면 저 거 슬리퍼 언제쯤 와요? 곧 갈 거야 지금 거의 다 갔어 진짜. 형 저번에도 거의 다 왔다면서 저 지금 한 3주일째 안 오고 있어요. 3주면 다행이지 개새끼야 내가 내년에 안 간 걸 다행으로 슬리퍼. 생각해. 형 슬리퍼 거의 다 왔다며. 아 몰라 뭘 따져 씨발 끊어 지금 영업씨가 아, 아니야. 왜 그래? 아 씨발. 아, 나 방금 좀 진짜 진심으로 빡쳤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우. 형 빡시. 아, 이 전화번호를 이거 씨. 뭐 이렇게 잡소리가 많아. 잠깐만. 아 씨. 이걸로 받아야지. 이건 얼굴이라도 있잖아. 아, 또 클릭이 안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보면 이게 또 클릭이. 아, 야, 전화데이트 신청해라, 빨리, 지금. 지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질문이 왜 있어? 나 질문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끝내? 질문 기능 해제. 어디 감히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 아 이제 좀 멈췄네 씨. 그럼 이번 내가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 나 전화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거. 아 이 새끼들 페이크야 이거 100% 음성사담 존나 불안하다. 와 이 새끼 전화를 10번 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오빠 그래 오빠 저 일단 미성년자 아니니까 전화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너 몇 살이야? 저요? 저 20살. 아씨 그 고3 아니야? 왜 오빠 저 할 말 있는데. 뭔데? 저 인천에 여대 다니거든요? 확실해? 고딩 아니야? 아 완전 아니에요. 완전 고딩 아니고 응 19학번 새내기인데 인천 여대 다니고 있는데 오빠 소개팅 한번 하실래요? 저랑요 이러면 안 된다. 네? 저랑요 막 이러면 안 된다. 아 저는 일단 제 머리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뭐라고? 제 머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 네 제 머리 너무 미끌미끌거려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나 안 미끌거려 미쳤니? 거짓말. 어, 나 완전 까끌까끌 거리는데? 아닌데, 맨질맨질맨질 거리던데.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인천에 와가지고 소개팅 한번 빡주세요. 어때요? 아, 뭐, 누군줄 알고 소개팅을 하러 가? 아우, 우리 애들 아주, 어?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 애들이 제일 예뻐요. 확실해? 진짜. 만약 확실하다면, 네. 다음번에 영통으로 확인하겠다. 확인한다고요? 야 갔는데 오케이. 씨 갔는데 오케이 대신에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오빠 그 캐딜락 타이어 혓바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케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아 왜 제발 제가 대처할게요. 응?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소개팅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알지? 네? 나는 1대1 소개팅은 안 한다. 1대10 소개팅이다. 1대10이 뭐야 1대48. 오케이 48 오케이. 오빠 이런 식으로 하고 빈말이랍시고 빠끄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빠끄 에? 빠끄 에이 오 방금 마지막 뭐였냐? 에이 방금 이거 무슨 기계음이었는데. 아 이거 전기매매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여자들이 더 하다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왜? 형님. 왜 개새끼 영업시간 아니다 지금. 형님 저 다음주에 로또 사는데 성공의 기운을 받아보고자 연락합니다. 야 딱 불러줄게. 7, 15 25 41 44 오케이? 44. 예 감사합니다 빠끄. 아 이 씹새끼들 진짜. 아 왜 나한테 로또 번호를 불러달래 이 미친 새끼들 진짜. 아 진짜 개빡치네. 아 댓글 좀 보라고? 그래 통화하느라고. 아 이게 전화가 막 울리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 이게 계속 이렇게 오거든. 아 여보세요. 팀장님. 너 지금 왜 전화했어? 자취 언제 와요? 개새끼야 지금 영업시간 아니야. 끊어 빠그. 형. 뭐? 그 제가 형 그림 그려서 창명에 올렸는데 왜 형이 일십해요? 일십이 당 읽어준 게 다행이야 이 개새끼야. 스토리 한번 올려주세요. 끊어 이씨 창... 요구충 빠그. 창명님 올려줬는데. 어쩌라고? 아 형 한번 해주세요. 꺼져 빠그. 아 형. 아 씨발 노잼 개노잼. 1분 1초 아니, 아쉽다 이 개새끼야 빠그. 언제 와요? 그거 언제 와요? 이거 봐 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아 좀 전화 데이트 좀 하다 스르륵 잠들라 그랬더니 오늘 특별히 너의 남자친구가 특별히 대해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어, 여자들은 좋겠다 진짜. 나랑 사귈 수가 있어서. 나는 나랑 못 사귀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아니 안성 휴게소에서 앨범 커버를 찍었는데 왜 배달에 안성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 찍었으면 기념을 와준 건 국룰 아닌가? 네가 와 개새끼야. 가면 뭐 만나줘요? 아니야 오지마. 아니야 아 방금 아니야 오지마. 아 갈게요. 오지마. 남아이런 정천금. 나는 남아이런 사천금이다. 영따가 설마 그런 거 안 지키겠어? 어 아닌데? 나 안 지키는데? 아 이거 아 끊어 새끼야 빠끄. 형님 어 저 형님이랑 지금 여섯 번째 통화하는데. 아 그러게 목소리가 익숙하네 이 개새끼. 저 영따의 남자 티샷 쓰면 전화하시면 돼? 아 근데 진짜 목소리가 익숙한데 이 새끼 전화 존나 많이 했네 개새끼. 너 그만큼 이제 형님의 남자라는 여자는 너, 모르겠지만 너 진짜 전화 많이 했지 나랑 통화 많이 했지. 네 저 형님 영상 통화 됐는데. 아 족같은 새끼 빠그. 기억하세요. 기억은 씨 뒤져라 그냥 나가 뒤져라. 아 이제 기억이 나. 이 목소리가 족같이 기억이 나. 아 진짜 죽겠다. 아 분명히 여자만 전화하라고 했잖아. 잠깐만 내가 한번 걸어볼까 처음으로? 문자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씨 또 왔네. 약간 그 새끼인가? 번호가 저 뭐... 여보세요? 형님 왜? 빠그친 분이죠? 그래 개새끼가 지금 영업시간 아니라고. 오늘 저 안 샀어요. 아이 씹새끼 이 새끼 뭐하는 거야 이 새끼. 아 열받아 진짜. 아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왜? 형님 저 욕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 변태 새끼 미쳤나봐 이 새끼들. 아 이거 남자는 전화 안 오게 할 수 없나? 아씨.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나 여자예요. 전화 한 번만 이런 게. 어? 누구세요? 아이씨 왜? 어? 영자님 왜 왜? 아 형 저 티 샀는데 왜 집에서 안 와주십니까? 개새끼야 지금 영업주 아니라고 오빠 그 아 형! 아 형! 잠깐만요 어 아 형 저 티 샀는데 왜 집에서 안 와주십니까? 아, 뭐 똑같은 소리네 꺼져 오빠 그 아니 잠깐만요 하... 질린다 이제 딱 한 통 딱 전화하면서 잠들자 여보세요? 어, 아이씨 마크 자라 안돼 이거 마지막이야 지금 마지막 아 이거 실패네 이거 오늘 특별히 딱 허락을 해줘도 이게 열매를 줘도 또 이거 어 형 저 광주에서 형한테 등에 빨간색으로 사인 받았는데 형 덕분에 열심히 해서 준 뒤로 승급했어요 축하한다 기억나 그때 나 광주에 아 그러니까 택배 얘기를 그걸 좀 안 했네 택배 후기를 얘기를 안 했네 그때 택배 투어 한참 돌 때 광주에 갔을 때 내가 살면서 처음 광주를 갔는데 그때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가 기억이 나. 이 친구가 전화 안 받아. 씨. 그때 그 중국집 하는 친구랑 둘이서 나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너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광주까지 가기도 했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그 산 친구의 친구인 친구네 중국집 가서 밥 먹었거든. 근데 같이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헤어 디자이너라 그러더라고 지금 어시스트로 일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뭐 약간 승급했다고 문자가 왔네 이걸로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네 그래서 내가 미용실 가서 플렉스 해줄라 그랬는데 뭐 염색이고 뭐 머시기고 다 해주세요 막 그럴라 그랬는데 그때 걔가 쉬는 날이라 그래서 못했어 아무튼 축하한다 왜 형님 숨소리만 아휴 아니 전화기 여러 군데서 와 지금 이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아이씨 말을 안 해 아 아 몰라 아무튼 시끄럽고 아씨 여보세요? 빠크 빠크 형 왜? 형 앨범 왔네요? 개새끼야 며칠 전에 냈잖아 아 형만 하는 거 형만 하는 거 아 몰라 근데 그걸 왜 지금 물어봐 미친놈아 왜 전화 데이트 하자며 형님 너 같은 새끼랑 데이트 하고 싶지 않아 개새끼야 형! 아 형 좀 하지 말고 말을 해 말을 형 인천 공장 어딨어요 그거? 창고? 아 닥쳐 빠크 아 빠크 하지 말고 어딨어요 아 숨 막힌다 진짜 오빠 수성대 같이 온 여자분 여자친구예요? 수성대가 어디였지? 근데 여자친구가 한 지금 40명이라 모르겠네 누군지 여보세요? 빠크 아씨 딱 그 전화기를 켰을 때 숨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와 여잔지 남잔지 오빠 헨지에서 봤는데 너무 차가웠어 나는 미녀에 약하다. 오케이?
그리고 펜즈에선 좀 정신이 없어. 거기 너무 좁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선 좀 어쩔 수가 없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오빠 때문에 저 핵인싸 각입니다. 저 리얼로 아까 걔 초딩이었구나. 오빠 나 존나 예쁜데 전화 좀 줘. 믿고 간다. 존나 예쁜데 전화 달래니까 한번 해본다. 이거 100% 야 이거 불안한데. 뭐야? 오빠. 너 진짜 예뻐? 네, 저 존나 예뻐요. 너, 아, 잠깐만, 그 전에 너 민자야, 뭐야? 네? 너 미성년자지? 아, 미성년자 아니에요. 너 몇 살이야? 저 빠른이에요, 빠른. 이거 봐, 너 또 고등학생이지? 아, 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아, 먹고 있니? 이 개새끼, 이거 봐, 이 지금 미성년자들, 이거. 아, 아니에요, 미성년자. 너 지금 누구한테, 네 친구한테 메시지 보낸 거지? 아니에요, 저 제 친구 아니에요, 정아. 뭐야, 오빠. 왜? 왜 티셔츠 어떻게 환불해요? 아, 그냥 취소하죠, 총 눌러. 그럼 싹 다 환불하니까. 환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페이크네. 야, 영업 끝, 꺼져, 빠끄. 빠끄. 아, 속았다. 씨, 존나 이쁘다 그러는데 딱 봐도 미성년자야, 이거. 오빠, 나 미성년자 아닌데. 잠깐만, 아이씨. 전화 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오빠. 그래. 그래, 데이트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아, 데이트 좀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아, 근데 무슨 여자애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라고 있어. 너는 중고등학생 아니지? 아, 오빠, 나 94년생. 94년생이면, 아무튼 학생 아니네. 아, 딱 좋지. 아, 좋다, 좋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잖아. 아, 정말. 내가 위로해주려고 전화 110통 했잖아. 110통에선 약간 위로가 안 되는 건 무서운데. 어, 좀 약간,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네. 어, 나 딱 좋아, 이런 거. 아. 받았네. 아, 나. 그래, 너 이름이 뭐니? 오빠. 나 남자친구 보고 싶은데? 가명으로 돼, 가명으로. 아, 가명? 어. 아, 가명 혜진이, 3명이야. 가명이 3명이야?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랑 놀아다니길래 가명이 세 개가 있냐? 어? 아, 나는 티셔츠는 안 시켰어. 아, 괜찮아, 상관없어. 어, 이 나이 먹고 그거 시킬 순 없잖아. 근데 남친구도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110통이랑 했어? 아, 자더라고. 아, 남친구 자길래? 어. 아, 몰래? 아, 그럼. 아, 너도 참 욕심도 많다. 남자친구도 갖고 나도 가지려 그러니? 아니 굳이 가질 필요 없는데. 어, 전화하면 좋지. 아, 가지긴 싫다. 어. 아, 뭐 그럴 수 있지. 어, 너 뭐해? 근데? 나 지금 누워있는데. 어, 나도. 아, 뭐야, 내 옆에 그런 누울 생각하면 안 돼 벌써. 야, 너 남자친구야 이거. 어? 너 어? 이러는 거 알면 너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아, 뭘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지. 그렇다고 연애하는 거지. 그래? 그래, 아무튼 여 남친과 품으로 빨리 돌아가고 지금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지금 집에 지금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뺏겼다고 찾아오고 난리나. 아, 나는 소원 잃었다. 110통 집착 잃었다. 그래, 잘 자고 좋은 꿈 꾸렴. 잘 자. 빠끄. 빠끄. 그래, 이런 걸 좀 하려고 좀 이런 거 싹 하고 잠들라 그랬는데. 아, 기석이 이 새끼도 전화하고 진짜. 아, 방금 쌈대한테 전화와서. 아, 고추 천국이냐 진짜. 아,
전지현 뺨친다고? 딱 봐도 나랑 동년배죠? 기석이랑은 이걸로 전화할 수가 없어. 이 핸드폰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너 누구야? 이거 아까 전화 한 번호 같은데 왠지. 여보세요? 빠크. 빠크 씨 끊어. 형님. 왜? 네이버 보니까 그때 11월 2일까지 온다는데 찐이에요? 아 몰라 시끄러 꺼져 빠그 영업... 형 원기 한 번만 불러주세요 꺼져 빠그 아씨 사투리 쓰는 여자도 통할 수 있나요? 내가 또 사투리 쓰는 여자를 좋아하지 아이린 닮았어요 아이린이 누군데 아 얘 불안한데? 안돼 불안한 건 안돼 여보세요? 아... 아이 씨발 듣자마자 족가네 아 팔 아파 아 전화기 들고 있는 게 팔 아프다 뭐 전화 컬러링이 내 번호라고 알았어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어 잠깐만 컬러링이 내 번호인 걸 한번 확인해봐야지 자 어디 갔어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지금 전화 문자가 지금 또 폭주하기 시작했다 씨. 어 김태희가 문자 왔다 오빠 저 김태희라고 문자 왔어 아 뭐 전화 많이 오네 김태희도 전화 오고 아까 누구야 전지현도 전화 오고 나를 찾는 여자가 많네 아니 걔 어디 갔어 아까 내 컬러링 했다는 여자 어디 갔어 아유 찾기가 힘들어 아 여기 있다 찾았다 걸었어 누를 수가 없어 오 어 컬러링 내 거 맞네 그러니까요 저 계속 해가지고 애들이 완전 오빠 팬이라고 뭐라 했어요 그래 잘했다 오빠랑 결혼하래요 아니 너의 마음을 얘기해야지 왜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해 아니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너 약간 미성년자 느낌인데? 아 뭔 소리야 오빠 저 지금 내년에 치과의 생사 돼요 제가 금리빨 해드릴게요 너 목소리가 지금 너무 애기 같은데? 아니 민증을 까야 돼. 나 오빠 문자로 민증 보내줄게요. 아니 보내지 마. 아 민증을 왜 보내? 제가 전화 몇 통을 했는데 전화 한 통을 안 받아줘요.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했니 도대체? 오빠 좋으니까요. 빠끄. 빠끄. 자라. 오빠 티셔츠 또 못 사요? 아 못 사. 아 왜요? 티셔츠 사서 뭐 하게? 그거 쓸 데도 없는데. 아니 맨날 학교 입고 다니려고요 일할 때도 아 그냥 좋은 옷 입고 일해 에이 오빠 티가 제일 좋은데 아이 오빠 저랑 결혼하자니까요 아이 내가 지금 너가 너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결혼을 해 갑자기 오빠 저 존나 예뻐요 존나 예뻐? 응 믿어도 되니? 빠끄 아이씨 빠끄 자라 오빠. 아 뭐야 이게. 오빠는 나의 1등 신앙감. 아이. 그래 알았다. 자. 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안녕. 아휴 여자들 그냥. 이제 그만해야겠다. 뭐 기석이 여기다 왜 번호를 깠어? 결혼은 안 돼, 맞아. 결혼은 안 돼. 하... 김태희고 뭐 전지현이고 지금 다들 뭐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 났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맞아 빠그. 아, 우리 기석이도 사랑하지. 하지만 이 시간엔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 시간에는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대박. 와. 저 사투리 쓰는데 받았네요. 아니, 사투리 쓰는 거랑 전화 받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 오빠, 나 사투리 쓰는 여자 좋다면서. 너 어디 사는데? 서울요. 아, 서울 사람인,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한 거야? 네. 근데 오빠는 서울 사람이에요? 난 서울 사람인데. 왜? 아니, 뭔가 자상인 것 같아가지고. 어디? 자상인 것 같아서. 아, 넌 오빠 콘서트는 단독을 안 해요? 나 야, 8월 달에 했어. 또 하니 좀 쉬자. 나 12월에 오빠 하는 거 애매했는데. 아, 그거 보러 오는구나. 네, 몬스터. 잘했다. 와, 근데 진짜 오빠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왜냐면 어젯밤에 꿈에 나왔어요. 어젯밤 꿈에 나왔다고? 네. 아, 또 이상한 거 야한 거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진짜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아, 근데 오빠가 무슨 클럽 소파 같은 데서 막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설마 거기 덮쳤니? 그래서 제가 깨웠는데 계속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너가 지금 술에 취한 것 같다. 와, 근데 짱이다. 오빠 팬 서비스네. 팬 서비스가 아니라 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지금 착각하고 있네. 그럼 저도 에어팟 하나 던져주시면 안 돼요? 아, 무슨 소리야. 에어팟 그럼 또 사야 되잖아. 네. 보낼 수 있잖아요. 안 돼. 야, 늦었으니까 빨리 자. 아, 에어팟 하나 받으러 그때 가야겠다. 안 돼. 국어는 no. 빠끄. 빠끄. 응. 잘 자요. 잘 자. 아, 안 되겠다. 아, 난 이렇게 늘 이 우리 염충이 염순이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나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 이거 봐. 이 사람들 용기가 없어요. 이 성공을 가질 용기가 없어요. 말했잖아, 나는 지금 여자친구를 100명 구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공석이 좀 있어. 이게 지금 게임이 아니야.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기회를 줘도 참, 사람들에게 그래. 아, 정말 전화에 남자 필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다. 오늘 아, 여자친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자라고. 오빠 소지랄. 아, 기석아, 아까 왜 전화했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좀 하지 마, 개새끼야. 15분 거리고 16분 거리고 그냥 기다려 제발 부탁이니까. 형 목소리 방송이랑 좀 다른데요? 아, 개소리야 빠끄. 빠끄. 그래, 나도 보고 싶다. 우리 아, 그러니까 우리 내일도 봐야 되잖아. 오늘 기석이랑 봤거든. 요새 거의 기석이랑 동갑이랑 우리 애들이랑 뭐 한 이틀에 한 번 보는 것 같아. 특히 기석이랑은 그 공연하면서도 따로 또 보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좋아. 이렇게 친구들이랑 자주 보고 진짜 별 생각 없이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다모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나도 진짜 많이 봤거든. 나도 진짜 많이 봤어 그거. 한 진짜 지금 20, 30번은 본 것 같아. 아휴. 여보세요? 형님. 아, 왜 제발 쳐자. 이 시간에 나 같은 새끼한테 전화하지 말고.
국빈인데요. 야, 국빈인데 왜? 저희 학교 공연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개새끼야. 녹음 뜨지 마, 이 개새끼야. 꺼져, 빠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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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녹음 뜬 소리 다 들려, 이씨. 뻔할 뻔짜야, 이 새끼들. 아무튼, 야, 시끄럽고, 우리 지금, 이, 뭐냐, 다모임 하는 거, 진짜. 너무 재밌어. 그니까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니들. 너무 지금 많이 봐서 지금 존나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딱 반만 잘라서 보도록, 오케이? 자, 다 쪄지고, 다 꺼져. 다음에 보자. 빠끄. 꺼져, 다 꺼져.